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니아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방송국을 좀 늦을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었고 그저께도 얘기했었던 구박 있죠? 네, 그거를 아까 아침 시간대에서도 계속 그거를 매도를 시켜주느라 네, 7,000원 여러분들한테도 어제 방송에서 목표치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고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상가가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5,550원 상가를 들어갔다가 흔들리긴 했지만 정말 목표 가격 오늘 장중 고점 7,000 얼마였죠? 7,800원인가 7,900원인가 7,460원까지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는데 제가 그거를 당연히 가족분들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강하게 5,000원대에서 사는 거 말씀을 드렸죠?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했고 동일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릴 때 7,000원 정도 목표치도 정확하게 얘기 드렸죠? 7,400원까지 갔지만 7,000원 정도에서 제가 매도를 시켜주려고 7,000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요 수익률이 40%입니다. 그 이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뭐 50%까지 되겠죠. 그러나 50%까지 먹지 않더라도 40%도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매도해주고 오느라 오늘 방송 좀 늦을 뻔했는데 지금도 지금 숨이 헐떡거립니다. 조금 전에 한 5분 7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박이 많이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 방송 많이 했었었죠? 이번 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대구 부산 강연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벤트도 해드렸었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을 단기 조정권이 들어왔다 박스권이다 이제는 살짝 조종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선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도 먹을 때 뭐하라 했습니까? 먹을 때 팔라 그랬습니다. 게릴라 방송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드리는 종목들 5%씩 수익이 나게 되면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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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GKL뿐만 아니라 쌍방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시켜 드렸던 종목들 있죠? 다 먹으면 5%를 먹고 팔아라. 왜? 안 팔면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계 조정권에서 어제 일본 시장이 12시 반 이후에서 12시 정도에서 흔들렸는데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상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위에 보이죠? 네, 2611-2612 두 대 전화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화도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이번에 강연회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대구, 부산 연달아서 여러분들 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느냐?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시장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시장 이기지 못하면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순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서 매매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대응하시라고 그랬고 시장은 박스권을 두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매매 종목들 지금 어제까지도 굉장히 5% 수익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자, 그럼 시장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정이 온다는 얘기를 한 이틀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이틀 전의 모습인 한 수요일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조정권 여기다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일단 2000선을 좀 지지하면서 움직이지만 만약에 1990선이 이탈됐을 때 저는 1950선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겁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좋은 얘기로 바꿔드릴게요. 자, 지금 벌써 2025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벌써 198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벌써 장대응봉이 두 개나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개나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40% 50% 됐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시장을 빼뜨리면서 지금 개인들한테 이제 공포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종목들이 좀 덜 빠지긴 했어요. 덜 빠졌는데 생각보다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근데 버틸만 하다 그래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한테 빠른 5% 먹기 매매 대응을 주문해 드렸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표적 종목들 다 5% 수익들 많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 손오공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죠? 가온미디어도 있었죠? 손오공, 가온미디어, 거기 다음에 지금 제 머릿속에 한 4, 5 종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 보면 이게 보여요. 뭐 세원살론텍, 그렇죠? 그리고 쌍방울도 3% 먹고 대충 적당히 어제 공방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먹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세코릭스도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에코라틱은 뭐 예전에 매도했으니까 됐고. 뭐 등등 해가지고 부방도 뭐 최근에 오히려 오늘까지도 대박 수익 중인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매 대응으로서 먹고 팔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게 되면 종목을 물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왔기 때문에 혹은 안 팔고 나왔어도 지금이라도 자르면 손절폭을 3에서 5%를 준다 그러면 더 이상 깨질 일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매매의 장점이란 얘기입니다. 손실폭을 10%, 20%, 30% 키우는 게 아니라 5%에서 그냥 잘라버리기 때문에 혹은 5%에 손절 못했으면 10% 이내에서 잘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또다시 물고기들이 다시 모여들고 먹을 때가 되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러 사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조정권역이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선 여러분들 자를 종목들은 자르시고 그리고 먹은 종목들은 좀 팔면서 그러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 제가 기억났는데 지난번 공방 때였구나. 그쵸? 그때가 아마 화요일 날인 것 같은데 그때 수백 명도 들어온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현금화 20, 30% 해놔야 된다. 지금 매매 대응으로서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이 단기 조정권역에 있고 박스권역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서 현금화를 항상 20, 30% 빼놓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 조정을 받으면 강한 종목들 조정받으면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그건 이미 다 지난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못했으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서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종목들은요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은 구별되게 되는데 강한 종목은 조정이 잦거나 조정을 받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약한 종목들은 여기서 꺾이게 되면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꺾이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 철저하게 소외하면서 이제 빼버려야 돼요.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빠지게 되면 이제 걔네들은 못 들어올려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가 답이 아니라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좋은 종목들 한번 팔았다면 이제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 보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990선이 깨졌죠? 일단 조정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950선까지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1950선까지 이 완전 전전적까지 내려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쿵쿵쿵 더 빠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더 이상 뭐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좋은 얘기 드렸죠? 중기 장기가 상승 방향이에요. 뭐라고요? 단기는 조정이지만 중기 장기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선물을 매수를 하든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상방향으로 어차피 중장기가 상방향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콜옵션이든 주식이든 빠지게 되면 싸지게 되면 그게 바로 기회라는 얘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중장기가 상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가 조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목들은 가려진다. 강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도 적게 조정받고 반등 주게 되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하면서 움직이지만 약한 종목들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질 거다. 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지는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매니아라면 알고 있겠죠. 제가 조선주를 강하게 얘기했는지 최소한 건설주라도 반등주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일부 은행주라든지 그렇죠? 네, 뭐 정유학주는 뭐 예전에 얘기했던 강했던 종목들이고 자 그런 종목이 어떤 건지 철강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자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좀 거래소는 좀 잘 버티는 편입니다. 왜? 이전에 있었던 탄탄하게 지지했던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상당히 지금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죠. 뭐 흔들려봤자 뭐 강한 종목들은 1, 2%권역 내에서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오늘도 플러스가 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스닥의 뭐 폭락이라든지 급락 나오는 흐름들의 조정은 아직 보여지고는 있지 않다. 하지만 계속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왜?
지금 거래소가 지금 빠지다가 말다가 빠지다 말다 밑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급락이 안 나오는 건데, 만에 하나 한 번 더 조정을 쾅쾅 두 번 이렇게 강하게 받다 보면 코스닥에서도 한번 투매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강하게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강한 종목 빠진다 안 빠진다? 예, 안 빠집니다. 예, 그게 참 억울한 일이죠. 시장이 같이 빠지면 똑같이 빠져줘야지 억울하지 않는데,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 안 빠지는 또 안 빠져요. 그게 바로 차별화장이고,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상승 방향이 중기 장기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중기 장기가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락 방향이라 그랬으면 지금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흔들릴 때 전 종목이 다 폭락하게 될 거고, 그 폭락이 어디까지 멈출지도 모르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방향이 아니라 반동주가 또 빠질 거기 때문에 종목들은 계속 밑에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밑에 방향으로 키 맞추기, 하락 방향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얘가 더 빠지면 안 빠진 애들은 그 더 빠진 애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의 조정이 진행되지만 지금은 중기 장기가 하락 방향이 아니라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안 빠지거나 조정을 받으면 다시 그 원래 위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 얼굴을 지금 잡고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해도, 자, 해외 시장, 자, 니케이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시장이죠. 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상승 N자로 올라가고 지금 딱 조정을 받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쭉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조정이에요. 조정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으로 인해서 일단 아시아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어제 정도 좀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구로다 그 발언 때문에 아마 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뭐냐 환율이 이제 급등하면서 그렇죠? 엔화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항상 지켜볼 때에서 보면은 항상 그 부분은 단기적인 그 흔들림일 뿐이고 결국은 조만간에서는 다시 상승 방향을 잡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살짝 조정을 받지만 결국은 얘도 상방향이다. 그래서 결국은 17,500, 18,000소 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자, 다우존스랑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본 시장도 어제 12시 이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지금 조정으로 음봉이 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금요일 날에서 개인분들 열심히 오늘 주식 사실 필요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보게 되면 개인분들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열심히 사시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조정을 내려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개인들이 사는 포지션을 보고 밑에 방향으로 1950선까지 밀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방향으로 지금 사고 싶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이거 다 손절하고 팔고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콜옵션 같은 경우 32억 덤비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포지션 유지하면요, 분명히 1950선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시는 분들, 코스닥 사시는 분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눌릴 수 있다라는 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주식을 사실 때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공방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서 매매하다 먹은 종목들 다 이익 실현 시켜버렸어요. 하다못해 코오롱 플라스틱,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코오롱 플라스틱 I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CD, ICD 여러분들 들었던 종목이죠? 자,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도 한번 볼게요. 코오롱 플라스틱. 자, 코오롱 플라스틱. 자, 이러한 종목이, 자, 어제 같은 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이거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아, 여러분들 어제 폐업 종목이었죠, 이거? 엊그저께, 이제 헷갈려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드린 거하고. 자, 이거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5% 먹기를 들어간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13%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먹을 때에서 어제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었고, 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들어왔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들어왔고, 이거를 몇 분이 이제 질문하실 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먹을 때 5% 먹을 때 그냥 팔아라.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먹으면 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먹으면 다 이렇게 종목들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지만, 이건 매도하는 겁니다.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매도 처리를 하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대응으로 드렸던 종목들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지금 단기 조정을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요 포지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요. 금요일장 오늘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들릴 때에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다음 주장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1월 25일서부터 지금까지 종목들 쭉 드리면서 혹시나 물린 종목이 있으면요. 지금 한번 리셋을 한번 해야 돼요. 뭐라 했습니까? 리셋. 분명히 방송에 지금 얘기합니다. 리셋하고 이전에 했던 거 10% 안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먹고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한번 손절하세요, 다. 한번 손절하시고. 하다못해 지금 뭐죠? 그 자동차. 그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보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리셋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계좌 정리를 한번 싹 비워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 새 푸대에 여러분들 종목을 담으면서 바구니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주도주,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선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제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두 종목 들었습니다. 자, 바로 휴지츠하고 코라오 홀딩스네요. 그렇죠? 코오롱이 아니라 코오롱을 생각합니다. 코라오. 자, 한번 차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비츠부터. 자, 휴비츠는 이게 가격이 들어왔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왔네요. 자, 휴비츠. 자, 지금 보니까, 차트는 근데 되게 이쁘네. 자, 참 강한 종목이죠? 참 차트는 되게 이쁜데, 어떻게 매수 가격이 그래도 좀 비싸게 들어왔나 봐요. 17,300원을 줬는데 17,800원이 매수가 됐는데,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접근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잘못 잡으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밑으로 흔들릴 때 매도 대응을 못 하십니다. 왜?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종목도 다 리셋하기 때문에 이것도 버려야 되는 종목이지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지만, 갖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건 말씀드리면 저가가 17,800원이죠. 자, 60분봉으로 봐도 60분법, 그렇죠? 60분법을 보더라도 장대양봉에 조정받고 있는 패턴. 그래서 이거는 17,8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탈되면 한번 리스크 관리적으로, 왜? 지금 포지션, 지금 수급에 봐서는 한 번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골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겁을 주기 위해서, 특히 콜옵션 매수자, 개인들 콜옵션 매수자들을 한 번, 그쵸?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밑에 방향으로 1950선까지 한번 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방향에서 거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관,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식, 코스닥, 선물, 코스닥 모든 네 방향 자체가 상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조건 하락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손절이 안 나오면요. 그래서 장중에 저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건 무조건 하방향입니다. 뭐라고요? 개인, 주식, 코스닥, 거래소, 선물, 콜옵션이 모두 상방향을 개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급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개인들이 거래소를 손절한다든지, 선물을 손절한다든지, 콜옵션을 강하게 손절하면,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개인분들이 모두 상방향을 외치면서 열심히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95%에서 100% 정도 하방향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휴비츠도 요 라인 17,8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상황 한번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깨지면은 다시 올라갔을 때에서 그냥 먹고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비츠는 그렇게 대응하시고, 혹시 못 사신 분들이 있으면 가격이 17,300원 들어오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돼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시장 자체가 이제 빠졌고 이제부터 잡아야 됩니다라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지금 가격이 들어온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이더라도 수급을 보면서, 그리고 시장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출렁거릴 때 쿵하고 빠지지 않아요. 개인들이 물려 있으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물량이 나올 때까지 밑으로 계속 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00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개인분들이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선물, 콜 방향을 계속 매수를 하면 지수는 1900도 깨지고 1800도 깨지고 1500도 깨지고 계속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일은 없죠. 왜?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개인분들이 무서워 다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한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담아서 다시 위로 땡기는데, 그거는 개인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쵸? 수급이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순응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지금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들
단기적인 조건으로 수익 났던 종목들 혹은 리스크 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충 이제 이해되셨죠? 시장이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하기 전까지 해서는 함부로 아무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선. 자, 그 다음 코라홀딩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자, 코라홀딩스 얘기, 그쵸, 맞죠? 코라홀딩스. 매수하신 분들은 코론플라스틱하고 제가 헷갈렸는데, 자, 코라홀딩스는 이거 어제 갖고 있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서 물려있던 분들 혹은 이전에 갖고 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보유 가능하신데, 어제 이제 사시거나 이제 지금 살려 노력하는 분들은 좀 더 참으세요. 혹시 지금 매수를 아직 안 잡았다면, 매수를 좀 참으세요. 왜?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좀 참으시고, 혹시 만약에 갖고 있는 분도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60분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도 전저점 라인이 살아있습니다. 전저점 라인이 얼마냐면 만원이에요. 만원. 그러니까 만원이 지지되면 일단은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하시면 되고 어제 사신 분들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에서 3% 정도 먹으면 뭐 만500원, 만400원, 만600원 정도 찍으면 3에서 5% 나오죠. 근데 그때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시장이 다시 돌아간다, 좋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때서 다시 재접근한다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AS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하락 강도가 음봉이 셉니다. 두 개가 세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옳다꾸냐고 열심히 사고 있는데 그 방향이 저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1950선 혹은 1900 초반까지도 밀 수가 있어서 개인분들 포지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손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밀려도 그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왜?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받는 폭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기, 장기의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종목을 담을 준비를 이제 다음 주에서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있죠?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 혹시 뭐 수익난 종목들이 있거나 혹은 손절선을 5% 내에서 아직까지 대응 못하신 게 있으면 그냥 자르시고 새로 준비하세요. 새로.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월 29일인데 오늘 5월 들어가기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금요일.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새로 종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로 이전에 했던 종목들 다 까먹으세요. 그냥 리셋.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GS건설 현대산업 세아베스입니다. 자, 시황이 제가 좀 전에 이제 종목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부러 거래소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거래 종목에서 왜 이걸 갖고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GS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나마 강한 패턴들 살아있는 거. 자, 제가 시장 죽는다 얘기했습니까? 언제 제가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죽는다 얘기한 적 절대로 없습니다. 중기, 장기가 상승 방향인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을 갈라놓고 좋은 종목을 해라. 안 좋은 종목들은 버려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최근에 건설주들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얘기해드렸고 순환매 종목으로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장대 GS건설. 자, GS건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로 여러분 최근에 수익을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후성,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한 종목들이 정말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결국은 10% 수익을 갖다 줬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후성이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 후성. 이날에서 얘기했던 거죠? 전고점 돌파할 때 이게 좋은 거다. 여기서도 좋게 얘기해드렸고 여기서 좋게 얘기해드렸고 결국은 바로 수익 실현이 10%가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서 만약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20%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한 패턴들,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왜? 개인분들이 이런 걸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잘 갑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GS건설은요. 자, 지금 수급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종목 상담보다도 이렇게 시장을 얘기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을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지금 뭐가 위험하고 지금 뭐가 단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종목을 얼로 피신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포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여태까지 거꾸로 하셨거나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고생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러니까 제 종목 말고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 대응을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면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조정받거나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살 준비를 하면서 룰루랄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약한 종목들 하지 말라는 종목들 뭐 손절하라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녹십자 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뭐 종목들 좀 약하다는 애들 그래도 손절하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조정받고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저점을 또 깨면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더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쵸 약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 계속 땅굴 파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투매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서 신규 매수는 안 했겠죠. 그렇죠? 추가 매수 안 했을 거고 정말 강한 종목들은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GS건설도 이게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제 보세요. 한번 기관들이 먼저 84만주를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뛰어놓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흔들릴 걸 알고 개인들이 싸게 살까 봐 미리 뛰어놓는 겁니다. 개인들 접근 못하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오늘이든 28,500원 있죠? 자, 싸게 드렸어요. 28,500원이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릴 거니까 밀리게 되니까 여기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로 한 3-4% 흔들릴 때 지금 살지 말고 안 주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밀리게 되면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라는 의미로 이쪽까지 밀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현대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서도 뭐 다 리셋 시키라고 했죠. 리셋 시키고 지금 새로운 종목 새롭게 푸대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기 장기 상승 방향인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전략에 맞춰서 여러분 정장도 맞춤 정장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종목도 지금 맞춤 정장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 맞춰 갖고 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보겠습니다. 자, 47,000원이요. 얘도 지금에서 쫓아가신 분들은 단타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아까 GS건설 현대산업도 단타하신 분들은 뭐 오늘에서 접근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에서 5% 손절 잡아야 됩니다. 그건 선수들 몇 명의 영역이고 제가 여러분들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위에서 샀을 때에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물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들한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춰서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꾼들이 살 수 있는 매매 가격대에서는 사실 이 가격대에서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올려야 되지만 초보자분들 그래서 미드다이 된 종목들이 계속 꽤 나오는 이유가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승률 자체를 80-90% 땡겨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도달 되는 것들은 좋아서 날아가는 거니까 매매꾼들한테 줘버리고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승률이 90%나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드리는 종목에서 가격이 들어오면 사서 무조건 먹고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현대산업은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사기에 딱 좋은 가격이 47,000원 들어오게 되면 거의 이거는 뭐 3-5% 정도 그렇죠? 승률 뭐 80-90%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마 제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몇 번씩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틀렸습니까? 한번 녹화방송 돌려보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한번 가나 안 가나. 이런 종목도 다 움직이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있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전 비유, 동전을 던졌을 때에서 앞면이 굵게 나오고 뒷면이 10개 나오게 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에 그거를 알고 있거나 기법이 없으면은 뭔가를 제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확률적으로 던지면 5-5입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47,000원 들어오게 되면 초보자분 사면은 뻔하다는 얘기죠. 5% 수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들어오면 사시면 된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세아베스틸입니다. 자, 세아베스틸. 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여기에서 한번 드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출연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요때 타이밍에서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요 타이밍에서 한번 드려가지고, 이거는 중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요쪽은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때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실현해가 그때 한 10% 정도, 5-10% 정도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 제가 여기 자막에서 한 2명 정도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으면 2명이 아니라, 100명이 나와도 시원찮죠. 그렇죠? 중기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빠집니까?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29,000원으로 조정받으면 자, 이거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샀나 보네. 그렇죠? 29,000원. 자, 이거는 조금 자 오늘 장중에서 가격대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으니까
지금 이거 들어가신 분들은 몇 프로? 지금 조금 더 적게 잡으세요. 5%까지 아니어야 됩니다. 3에서 5%. 3에서 5% 먹으면 매도합니다. 자, 이유가 왜 그러냐? 자, 계속 강조하죠? 자, 수급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수급이 어떻길래? 자, 수급을 보니까, 자, 제 얘기 듣고 그래도 콜옵션 조금 5억은 그래도 손절하신 분들이 있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콜옵션 들어간 것들, 제가 볼 땐 저거 깡통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콜옵션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한번. 거래소 866억, 코스닥 392억. 벌써 지금 장 1시간, 1시간 30분 지났는데 벌써 코스닥을 또 삽니다. 그리고 선물, 콜옵션, 모든 방향 자체를 상방향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수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망하고 그다음에 안 덤비고 혹은 종목들을 손절하게 되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갑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받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매도하면 그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간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거를 더 이상 빼질 못하고 다시 땡겨 올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손절을 못하겠으면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방인가요? 부방에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물량을 줘야지만 이게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량을 줘야지만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사고 꾹 들고 있으면 주식은 안 올라갑니다.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세아베스트 계속 움직이는데 3에서 5%만 먹는 겁니다. 3에서 5%.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한 이유가 오늘 조정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얘기해드렸던 한 2, 3년 전에 말씀드렸던 1990선 자리를 이탈하게 됐을 때선 1950선까지 밀려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 깨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공개 방송은 안 할 겁니다. 어제 많이 해드렸고 대응을 다 시켜드렸고 부방에서도 큰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방송으로 대체를 다 하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한번 정말 공부를 참여하고 하니까 정말 시장이 보이고 종목이 보이고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걸 먹고 파니까 정말 그게 장땡. 그게 정말 땡큐. 그렇죠? 정말 5% 먹고 파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흥부마음씨로 흥부기뻐 흥부마음씨로 먹고 파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시장이 열린 것 같은데 중국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시장 0.35%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흔들려도 위쪽 방향은 움직일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비를 좀 피하자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나 중장기적으로 뭐 까질 거 뭐 10% 정도 빠지는 거 버티지 이런 분들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흔들리더라도요 20, 30% 이렇게 박살나는 거는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좋은 종목들은 5%도 안 빠져요. 좋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추격 매도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흔들림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살짝 조정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리면서 추격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이런 부분만 조심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손실 권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때 팔아야 수익인 겁니다. 먹을 때 안 팔고 혹은 10개 종목에서 한 종목 정도는 깨질 수가 있겠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서 손절선 3에서 5% 심하더라도 10% 안쪽에서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왜 8, 9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2개, 3개 종목을 사서 그걸 또 5% 정도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먹고 팔고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게 어렵거나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이스트를 가더라도요 아니면 과학고 이런 데 가더라도요 다 공부 다 열심히 할 것 같죠. 제 친구 중에 예전에 경기과학고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날라리가 있더라. 거기도 양아치가 있더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클래스, 어느 등급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 부방 같은 종목을 주더라도요. 분명히 부방에서 손실 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5천 원 추천한 종목이 지금 7천 원 넘어갔는데 왜 손실이 나지? 근데요, 이거는요. 앞으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5천 원에 사서 그다음에 7,500원에 팔아줘도 거기서 손실 난 분들이 이상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추격매수 추격매도 혹은 먼저 믿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났을 때 팔았는데 나중에서 또 그걸 또 잘못 들어가서 혹은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들어갔다가 흔들릴 때 손절하고 어쨌든 간에 100명을 이끌어드리면 거기서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최소한 손실이 나겠죠. 근데 그것도요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100명 중에 60명만 수익 나고 40명만 손실이 나도요 그 엄청나게 잘 이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땐 80, 90명 정도는 100명 중에 저는 수익 날 수 있도록 이끌어드렸다 봅니다. 근데 아직 도태되고 소외된 10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분들을 이번 강연회 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오셔가지고요 도대체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본인이 잘못됐는지 제가 들어보면 압니다.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왜? 저는 개인 투자분들을요 제가 이 서울경제 오기 이전에서 저쪽에 이 뭐뭐뭐뭐 거기서 방송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수만 명을 봤어요. 수만 명을 강연에 가면서 계속 만나봤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죠? 8년 동안 제가 봤기 때문에 8년 동안 강연에서 갈 때마다 300명, 100명씩 봤습니다. 매달 한 달에 보면서 초보자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수익 나겠구나. 제가 그걸 8년 동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 나는지를 제가 들어본 봐도 압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저도 8년 동안 초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익 낼까라는 고민을요. 1년, 2년, 3년을 한 게 아니라 8년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거의 9년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이쪽 전문가 방송 쪽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거나 혹은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어떻게 제가 잡아드리면 수익이 나는지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제가 그거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방송상에서는 문자로 받아야 되는데 문자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연회를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요. 대구하고 부산 그 기회가 되면 그냥 대구 부산은 그냥 연달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귀가 열리고 눈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서 어떤 자료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띄게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주 서프라이즈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방송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에서 모든 거를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오픈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면 아 지금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왜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게 눈이 안 떠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꼭 들어야 되고 선수들도 듣게 되면 분명히 매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 꼭 오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뭐 문자 온 것들 있나요? 자, 한번 문자 온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이익 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3%만 나와도 뭐라? 팔아라. 3% 먹으면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코오롱플라스틱. 그래요. 제가 한번 저거를 한번 종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급등명중조국에 4월 28일 날 추천해 드려가지고 13.2%로 수익이 지금 찍혔네요. 이거. 요거 수익 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매도하세요. 지금도 매도하면 수익이죠? 매도하세요. 자, 수익은 챙겨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 어유 부방 30%.
예, 그래도 조금 덜 파셨네. 그쵸? 저는 분명히 7,000원까지. 근데 30% 잘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신 분들은 뭐 50%까지 먹었지만, 적당히 제가 목표치를 7,000원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40%도 정말로 잘판 겁니다. 근데 30% 못판거 아니죠? 잘판 겁니다. 그럼 20%는? 못판거 아닙니다. 잘판 겁니다. 10%는? 잘판 거예요. 5%는? 잘판 겁니다. 4%는? 조금 아쉽죠? 근데 부방을 줬는데 마이너스 5%다. 그런 분들 꼭 찾아오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부방 수익 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모양새는 참 이쁜데, 이거 거래 종목이라 좀 급등하진 않아서 좀 아쉬워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간이 없네요. 진짜 벌써 4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자,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창호. 자, 오늘 같은 날은 상담 방송을 뭐한 시간 더 하고 싶은 그런 날인데, 왜냐면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쪽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쭉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한 종목들 위주로 피신하시고, 종목들을 줄이시고, 먹은 종목들 파시고, 코어랑 플라스틱도 파시고, 이런 전략. 자, 그럼 이강 청하도 보겠습니다. 자, 3,800원이, 12,800원이요. 이거 상당히 많이 고생하면서 물리신 종목인데, 이거 가격대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이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하세요. 이거는 뭐, 나빠서 보유하거나 뭐 좋아서 보유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이 지금 살짝 출렁출렁 거려도 12,800원이시면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나중에서 4,0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소 이게 3,600원 내려간다 그래도 어차피 12,800원 물리신 분이라면 거의 뭐그 계좌가 줄어드는 비중은 크지를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7% 빠지는 거지만 저분한테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아마 계좌가 1%, 2% 이거밖에 안 빠집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잘 한번 수학 공부, 산수 공부 해보시면 압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 자, 문자십니다. 자, 타이어 관련주들, 뭐, 한국 타이어 여러분들한테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었었는데, 오늘 좀 눌리네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요, 15,200원에 사셨다 그러면, 요거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보유가 가능하신데,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면서 한번더 출렁거리면, 14,400원 이탈되면, 한번 줄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14,4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14,000원도, 내려올 수가 있고, 그 자리가 14,400원에서 14,000원 정도면 400원이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버티신다 그러면 좀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더 전화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얘도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현대제철. 자, 철강주들 여러분들한테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순환매로서 최근에서 현대 비엔스테를 얘기했지만 이전에서 2월달인가요? 3월달인가요? 자, 요거는 현대제철을 포스코 이쪽은 예전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순환매로서 얘도 다시 한번 더 위쪽 방향으로 65,000원으로 열려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소 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수익권에 계시네요. 제가 살할 때 혹시 사시는 자리인가요? 이거 참 좋은 자리에 사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보유하세요. 다소 눌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오늘 좀 반등을 좀 줬는데. 자, 전화 연결인가요, 이건? 자, 문자입니다. 자, 오늘 서울 반도체 오늘 반등 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자, 매수 가격이 좀 궁금하네요. 15,400원.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 이쪽 LED 관련 쪽에 서울 반도체가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쵸? 뭐 중국의 추격이다. LED 이제 거의 이제 뭐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냐. 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봐서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수익권역에서, 이거 15,500원부터 해서 16,000원 사이에서 한번 끊으세요. 한번 끊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한번 버티시겠다? 그러면 손절설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버티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날 때에서 한번 끊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겁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입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문자신 것 같은데, 자, 솔리드는요, 자, 매수한 가격대 6,100원.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요, 전저점까지 일단 내려오겠다라는 그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고, 문제는 전저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지지하고 반등 주면은 그나마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 주가 회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4,18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 전저점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3,00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3,000원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4,100,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해드렸던 4,180원, 4,180원이 지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질 때에서 3,000원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열리는 거고 안 깨지면 지지하고 일단은 반등세 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줄 때 5,000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요. 요거는 좋으냐 나쁘냐를 말씀드릴 때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고 약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나중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끼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서는 이게 다시 5,500원, 6,000원 올라갈 수 있는 급등 그런 패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 해드려요. 제가 볼 때는 이 세력들이 지금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정도를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보면서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봐서 몰라요. 지금에서는 그냥 끼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세력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정도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꿍꿍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꿍꿍이를 보고 한 달 뒤에서는 얘가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 좋고 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등 줄 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요, 네, 좋습니다. 뭐가 좋긴 좋은데 지금 건설주들도 잠깐 흔들리고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GS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S건설. 자, GS건설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예, 지금 거래량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자, 대우건설.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지금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실린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니까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S건설이 다시 버티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면 얼마든지 한 번에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650원에 사셨으면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6,000원이 깨지면은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으세요. 6,000원. 근데 6,000원 그렇죠. 6,000원 정도 잡으시고 6,000원 안 깨지면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위쪽 방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안 내셔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바닥 부분에 있죠? 예, 다시 현대제철도 지금 아까 잘 움직이나 말씀드렸는데 현대제철도 저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제철도 이렇게 여기 보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모양을 본다 그러면 이때 모습과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흔들리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대우건설이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상담을 좀 빠르게 문자만 좀 해드려봤는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서 게릴라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요. 그때에서 여러분들 종목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받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은 다 리셋입니다. 다 제로 상태로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서 쿵 하고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종목들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쪽 종목들 일단 다 버리세요. 다시 새로 종목들을 새로 새 푸대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새 푸대 종목들 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표육 종목으로 드렸는데 자 아직까지도 수익이 안 나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뭐 공부가 필요한 분들 이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제도요 매일같이 예,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무기가 뭔지 도대체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이번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방강에 잘 안 가는데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는 거니까요. 도대체 무슨 무기를 보여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 오후 2시. 토요일 날 대구입니다. 꼭 일요일 날 대구 오셔가지고 왜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토요일 대구, 일요일 날 부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